안녕. 허니의 일요 라디오입니다. 웰컴. 이렇게 라이브로 얘기하려고 아까 얘기하다 말았어요. 너무 화내지 마 그러니까. 맞아. 좀 기다려봐. 사람들 모이고. 노래 너무 크면 얘기해줘. 오늘 이러고 갔다 왔어. 장난이고. 아 패러들, 내가 또 이 컨셉 한번 해봤거든. 너무 더워 지금. 지금 실제로 땀나.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 힘들었어. 지금 실제로 너무 피곤합니다. 덥지만 그냥 벗어? 그러니까 잘못 선택한 것 같아. 아 내가 밖에 있다가 지금 방금 들어오자마자 켰는데. 네. 들어오자마자 켰는데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마음에 좀 진정을 하고. 좀 진정하고 선풍기 바람도 좀 쐬고. 우리 배러들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노래 너무 커요 지금? 근데 오늘 약간만 크게 할게. 지금 문 닫고 하고 있어가지고 선풍기로 버텨야 됩니다. 오늘 조금만 크게 할게. 오늘 오랜 안 하고 그냥 주말 또 이제 멤버들 처음 무대 했잖아요. 그거랑 이제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도 좀 하고 에피소드 아까 얘기하다 만 것도 있고. 이거 조명 좀 이상해? 불 켤까 그냥? 어떻게 생각해? 이뻐? 그래 내 감성대로 해. 오늘 이렇게 하자.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에피소드를 이제 얘기해도 될까? 아니 내가 오늘 그 모처럼 지하철을 탔어요. 제가 원래 지하철 잘 안 타는데 사람 너무 많아서. 오늘 일요일이기도 하고 그 지하철을 이제 탄 거야. 그래가지고 왜냐면 내가 택시 잡으려니까 너무 오래 걸렸어. 차 막히는 그 구간이 있어가지고. 아 진짜 오랜만에 지하철 타는데 뭐 딱 해서 어떻게 목적지에 내렸어요. 목적지에 내렸는데 하필 또 그 외국인 이제 부부가 있는 거예요. 외국인 부부께서 약간 어떻게 할지 모르고 이제 계시는 거야. 되게 좀 노년 부부 같은 분들이었는데. 아니 내가 왜 하필 내가 있는 날 또 이런. 근데 아무도 이제 도움을 줄 수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그래서 가서 말을 걸었어요. 제가 근데 내가 원래 그렇게 사람들한테 말을 잘 못 걸었는데 오늘 갑자기 이건 도와드려야겠다. 뭔가 여기서 어려움을 겪는데 이렇게 한국 친구들 되게 자상했다 이런 걸 하고 싶었나 봐. 내가 좋은 기억을 또 만들어주고 싶었나 봐요. 뭔가 좀 그래서 가서 말을 걸어서 도와드렸어. 도와드린 것까진 괜찮은데 근데 도와드려서 땀이 뻘뻘 난 거야. 나도 이걸 하면서 너무 불편하고 영어도 못하는데 영어 계속하고 있으니까 땀이 진짜 이렇게
눈물 흘리듯이 나온 거야. 내가 나오면서 아, 왜 그랬을까 내가. 오랜만에 땀이 진짜 눈물 흘리듯이 나가지고, 예, 아, 그게 너무 웃겼어. 그래서, 그래가지고 어디 가시는지 하고 이제 영문 분도 불러드리고 어디까지 가면 된다 알려드리고 했는데 땀이 진짜 이렇게 쭉쭉 떨어지면서 내가 도와드려가지고, 내가 아 진짜 이런 지하철 안 탔으면 이게 이런 경험 못했을 텐데.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누나가, 친누나가 아 그래도 또 한꺼풀 이겨냈다 얘기해주고, 제가 또 저번 생일에 오늘 또 일이 많았어. 저번 생일에 그렇게 땀 흘리고 내가 커피라도 사야겠다 해서 들어갔는데 왜 그 스타벅스를 갔냐면, 스타벅스에 이제 좀 그 카드를 받았어요. 생일이라고 사용권을. 근데 이제 그게 작년에 받은 건데 기간이 얼마 안 남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건 써야겠다. 안녕, 알바 갔다 와. 아, 유효기간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내가 가서 쓰려고 하는데 이제 그 어플을 다운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고민을 했어. 아, 그냥 돈 내고 계산할까. 아, 이미 땀을 뻘뻘 흘리고 왔는데 거기서 또 이제 그 연쇄 트리거 작용을 해가지고 나는 땀을 10kg 가는데 또 땀 흘릴 상황이 나온 거지. 그래가지고 일단 했어. 오플 다운받았어. 근데 회원 가입을 또 하라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건 진짜 그냥 계산해야겠다. 여기까진 할 수 없어. 내가 여기까진 할 수 없어 이제. 그러다가 아, 그래, 오늘 여기까지 와본 거 해보자. 내가 여기까지 도전했으니까 그래 끝까지 해보자 해서 그 회원 가입도 하고 그 카드까지 넣어서 결제까지 했어. 그래서 엄청 좀 뿌듯한 하루였어. 아니 도전기 약간 그런 느낌. 잘했지? 누나가 엄청 놀랬어. 그래서 오늘 진짜 많이 했다. 그래서 땀 진짜 오늘 한 바가지 흘렸어. 그래서 아까 낮이 아니라 저녁쯤에 땀 한 바가지 흘리고 잘 이겨냈어. 그것도 하고 이제 약간 그 뭔지 알지? 그 고수 배우 선배님 이제 그 나오셔가지고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처럼 가서 이제 감자를 사온 거지. 뭔지 알아? 배러들 눈물 흘리고 있어야 돼 지금 이 에피소드 듣고. 그 영상 있어요. 저도 쇼츠에서 봤는데 주현영 선배님 나오시고. 나한테는 뭔가 아 좀 색다른 하루였다. 근데 요즘 그런 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친구들 온앤오프 이제 선배님 팬미팅 간 것도 원래 같았으면 잘 그런데 잘 못 가는데 그것도 좀 나한테 큰 도전이었고 요즘 좀 그런 거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하던 일 많이 하긴. 맞아, 좀 부딪혀보고 있어. 그냥 좀 안 하던 것도 해보고 하기 싫었던 것도 좀 해보고. 오늘 좀 뿌듯해. 계란만 먹으면 돼? 그건 싫어. 그건 도전이 아니라. 뭐 어쨌든 그래서 오늘 또 재밌어.
친하고도 나니까 또 재밌는 하루였습니다. 누나 또 전화 왔어요. 집 들어왔나 걱정돼서 하나 본데 다시 걸지 않겠지? 혼자 러시 가서 외향형 사람들 이겨내보기? 베러들 잠깐만 나 답장만 해줄게. 걱정할 것 같아가지고. 됐습니까? 이것도 안 봅니다. 맞아 누나도 걱정 많이 해가지고 요즘 또 예 베러들도 항상 조심해요 진짜 알았죠? 그러니까 잠깐만 저거 일부러 저 일부러 저러? 야 강민아 너 일부러 그래? 아니 나 그러니까 야 나 이거 당황스러워서 내렸는데 아니 잠깐만 저 일부러 저러나? 나 꺼야 될 것 같아 이거 뭐지? 방송사고인가? 아니 나 당황해서 내렸잖아 지금 어우 놀래라 강민이가 연기 연습을 한다고 아 연기 연습한대? 네. 아 일부러 그런 거지? 네. 아니 나 욕할까봐 내렸잖아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 진짜 깜짝 놀랐어 형이 킨다 했는데 아 그러니까 나 킨다 했는데 분명히 아니, 강민이야 욕을 달고 살아도 야 나 진짜 시끄러워 나 식은땀 나 지금 갑자기 오늘 땀 한 방울 질렸는데 그래도 안녕 안녕 어우 나 진짜 깜짝 놀랐네 연기 연습했대요 에. 진짜 나 큰일 날 뻔했다 아니 나 이거 갑자기 내렸다 내렸다 했다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킨다 했는데 저 일부러 저러나 저게 내가 별로들 듣고 재밌으라고 하는 건가 내가 판단이 안 섰어 연기가 아니라 내가 봤을 때 배러들 좀 웃으라고 그 일부러 해준 것 같아. 우리 그때 뭐 그런. 그러니까 아니 내가 분명히 킨다 했는데 그 저럴 리가 없어. 제대로 못 들었지. 내가 당황해서 내렸어 이거. 그냥 나가버렸어. 와 이거 큰일 났다 이러면서. 내가 그냥 나가버렸어 이 어플을 그냥 방금 끊겼지 조금. 아 짜증난 일 없었어. 우리 밖에서 재밌게 얘기하고 이제 형 킬게 하고 이제 예. 키는 거야. 오늘 좀 안 예쁘네 얼굴이. 아. 강민이가 무슨 얘기했냐면 아톰 그만두고라고. 정글 갱 좀 오라고. 네. 그 왜 이게 좀. 형 라이브 보고 있거든. 아니야. 아빠들이 궁금하게. 아 그래. 아니 일부러 한 거 맞지? 네, 식탁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아 그래? 컴퓨터 안 켰어 오케이 알았어 뭐 그렇대 뭔지 모르겠는데 컴퓨터도 안 하고 있대 그냥 연기 중이래 뭐 카이트 그만 죽으려면 뭐 열심히 살라는 거 같은데 파이팅 좀 오래 살아 계세요 저녁 아직도 안 먹었어? 9시인데? 저녁 챙겨 먹어요 오늘 예뻐? 아니야 오늘 얼굴이 좀... 아. 미니게임 천국? 안 해봤어 어렸을 때도 사실 많이 안 해봤어요 그 뭐 유명했던 건 아는데
왜냐면 그 시절에는 핸드폰에 이거 말고 할 게 없었어. 그래가지고 그냥 모두가 할 게 없어서 핸드폰 게임 할 게 없어서 다 지뢰찾기 옛날에 다 지뢰찾기 하고 막 그 벽 부수기 하는 거 있잖아. 벽 미로 찾기 하고 이제 그런 것처럼 미니 게임 천국을 모두 한 거지 그냥. 지뢰찾기 안 했어? 지뢰 아니 핸드폰 말고 약간 그 저기 저것처럼 그 컴퓨터에 지뢰찾기 이제 이런 것처럼 핸드폰에 그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무슨 뭐 알 미는 건가? 알 뭐 공룡 같은 거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 있었는데 그런 거로 피카츄 피구 맞아 이런 거 하고. 그리고 그 졸라맨처럼 나와서 위에 옥상 부수기가 있어요. 옥상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총총총총총총총 이렇게 다 해서 건물 부수기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거랑 후레쉬맨. 예, 네, 후레쉬맨 하고. 하진 않고 친구들 하는 거 많이 보고. 네, 저는 제가 했던 거는 그때 한컴 타자 연습자 열심히 했고 막 컴퓨터 정보 시간 이럴 때 있잖아. 그때 한컴 타자 진짜 많이 하고. 네, 전 그거라. 그거랑 뭐지? 저것도 많이 했어. 또 그 포켓몬스터. 나 확실히 RPG 이런 걸 좀 좋아하나 봐. 나도 한 400 나올 걸? 맞아. 저 글도 읽고. 아니요. 그때는 이제 컴퓨터에 이제 그것도 있었고 닌텐도도 했었어요. 네. 나도 한 500, 600 나왔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잘해. 기억이 잘 안 나네. 닌텐도 커비도 해봤어. 점점 늘어나네. 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500은 됐던 것 같아. 한 500 거의 600 가까이 500 이런 느낌이었네. 연어 했었어. 동물에서 몰라. 슈퍼마리오도 해봤어요. 집에 그때 닌텐도가 있어가지고 PSP랑 닌텐도가 있었는데 PSP 알아? 나 이렇게 혼자 하는 거 좀 좋아했어. PSP에 이제 철권 받아가지고 철권 진짜 열심히 했어 어렸을 때. 그리고 드라마 다운받아서 보고. 포켓몬 저 골드 세대일걸요 아마? 제가 마지막 한 게 골드였던 것 같아. 피엠피 말고 PSP랑 PMP랑 또 달라요. PMP처럼 동영상 넣는 것도 있고 PSP에도 동영상 넣을 수 있어. 하트 골드 말고 진짜 찐 골드 버전일걸? 하트 골드 뭔가 좀 요즘 거 같은데? 근데 다 오래 안 했어요. 그냥 한 번씩 해보고. 맞아 그냥 골드일걸? 4천 원 깨고 이제 그때 내 최애 포켓몬은 내가 그때가 망나뇽으로 이제 파괴강선 써가지고 4대천왕을 다 부셨지. 깨부셨지. 4천왕들을 내가. 맞아 망나뇽 좋아. 내가 4천왕들을 다 때려 부셨다고.
바로들 무슨 일 있으면 내가 지켜줄게. 내가 우리 패러들 괴롭히는 사람들 다 깨부셔줄게. 사천왕 깨부시듯이. 조심히 다녀 요즘. 상사도 부셔주냐고? 그분 또 그분대로 또 그 그 인생이 있겠지. 나 티야? 이동원이 왜 괴롭혀? 무섭지? 내려가면 조명이 안 되는구나. 국방부가 날 괴롭혀? 출근 언제 하는데? 아낀 다 봤어. 엘레멘탈 봤어요. 재밌었어? 노래 오늘 최유리 선배님 노래 다 틀어놨습니다. 몸 요즘 좋아해요. 던파가 좀 그런 추억인 것 같아. 그래서 그 뭐지?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같이 해본 첫 게임이었어요. 내가 이 게임 때문에 이제 그때는 이제 이 RPG 그때 다 처음 시작할 때라서 그 책이 나왔어요. 이 가이드북이. 가이드북을 서점 가서 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친구들이랑 처음 PC방을 같이 왔었어. 그것 때문에. 가이드북 샀어. 또 돈 모아서. 예, 그래가지고 처음 친구가 이제 생기고 같이 게임할 친구가 생기니까 뭔가 좋아서 했던 것 같아. 그때 당시에 그렇게 재밌지는 재밌었는데 뭔가 취향이다? 이런 거 보기에는 그냥 좀 같이 키우고 막 만나서 한번 이제 게임하고 막 이런 거보다 같이 키우고 같이 이거 어떻게 키울까? 어떻게 이렇게 막 좀 발전시켜볼까? 뭐가 문제일까? 지금 이런 거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좀 좋았던 것 같아. 그 친구들이랑은 이제 중학교 가면서 이제 좀 멀어졌어. 초등학교 때하고, 예. 네. 진짜 뭐 한 세 번, 네 번 이제 또. 그냥 그 정도? 그렇게 막. 아니 야 니네 라이브 거의 그 시청하고 있는데? 이 최유리님 이 노래가 너무 좋아서 듣기 시작하다가 숲입니다. 그 다 같이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나갈까 그냥? 오늘 또 지하철에서 딱 그 헤드셋 끼고 이제 이 노래 듣는데 그 진짜 지나가는 풍경을 딱 보면서 가는데 뭔가 안 하던 일을 하니까 좀 낭만 있다 라는 생각을 했어. 맞아 되게. 그리고 일부러 좀 그 나도 노이즈 캔슬링 하지 말라고 위험하니까 일부러 안 했어. 그 뭔가 지하철도 되게 조용한 사람도 많이 없고
근데 이게 사람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지하철 투시투시투시 소리도 들리고 이제 뭔가 이런 거 들린 게 너무 좋더라고. 사람들 말소리도 조금씩 들리고. 이게 근데 노래랑 섞여 들어오니까 너무 좋았어 뭔가. 사람들도 조용한데 되게 그 이 노래 들으면서 지하철 이게 소리도 들리고 이제 이반역은 이런 것도 들리고 좀 생활 소음이 근데 맞아요. 줄이어폰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이거는 일부러 더 많이 들려주는 느낌. 그게 좀 아쉽긴 했는데 좋았을 텐데. 낭만 있어. 되게 먼 곳에 온 것 같았어요. 가까운 데를 갔는데 되게 뭔가 이 짧은 시간을 긴 시간으로 바꾼 느낌? 좋았어. 안 하던 일을 하니까 좀 뭔가 여러분들도 해봐. Love you. 아 그리고 어제는 좀 집에서 이제 댓글도 많이 달리고 배러들이 이제 간 거 많이 올려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SNS도 좀 보면서 이제 아 배러들 내가 없어도 진짜 이렇게 공간에서 내가 준비한 것도 그렇고 배러들이 준비해 준 것도 그렇고 재밌게 노는구나. 보면서 되게 좋았어. 완벽하게 보냈어. 그래서 아 나도 너무 나가고 싶었는데 너무 나가고 싶었는데 못 나가니까 배러들이 있기도 하고 아 어제 부모님이 안 왔어요. 그래서 오늘 누나 보러 갔던 거. 근데 맞아. 근데 너무 이제 또 그 금요일부터 너무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셔서 회사분도 그렇고 사건 사고 만들고 싶지 않았어. 당황하셨을 거 아니야. 네 알았어. 너무 고생 많으셨어. 진짜 모든 분들이 우리 배러들도 그렇고 애들 무대한 거 봤어요. 잘하던데? 근데 확실히 좀 7명을 봐서 그런지 이게 애들이 많이 서로에게 많이 더 의지해야겠다 진짜 힘들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잘하고 있다 생각도 들고 엄마랑 영상 통화도 했어요 오늘. 기특하지 진짜. 그리고 어제 또 그 이틀 전에 제 생일날 이제 올라가서 이제 하는 거 봤는데 진짜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동생도 잘하네 생각도 들고
누워보자. 그런 생각도 들고 뭐 좋았습니다. 겜덩 이렇게 했니가? 아니 너무 열심히 보고 계신데요? 개현씨? 개현씨 오시죠? 그럴거면 개현씨? 아니 조명이 좀 선택 잘못됐나 이게? 얼굴 때문에 관심 없고요. 어? 왜 나도 이러고 하는데 왜? 들으면서 보고 있어. 아, 뭐 먹고 있어? 밥이요? 어. 애들이 먹던 그 감자탕. 왜 먹던 거 먹어? 아니 간짬뽕을 먹으려 했는데 배가 안 차가지고. 그래서 같이 먹어. 강미야 너 지금 큰일 났어. 왜요? 어? 왜요? 너 아까 욕한 거 다 나갔어. 아 원래는 더 심하게는 괜찮아요. 아니 이빨 닦고 이빨 다 닦고 오지 왜 또 이빨 닦아 와. 원래 더 심하게 합니다. 아 뭐 뭐라는지도 모르겠다. 원래 더 심하게 한대. 욕 더 심하게 한대 원래. 아 이건 장난 아니에요? 아니야 장난이야. 아니 장난이야 장난. 다로들. 그런 거 말해줘도 되는 게 아니라 장난치는 거야. 좋아 읽어보자. 다이스키 데스. 오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아니 이 하트 어떻게 만든 거야? 클립으로 만들었네? 아 지금 선풍기가 눈을 때리고 있어. 눈이 좀 시린데 하지만 어쩔 수 없지. 더워. 괜찮지 않아. 벗으면 안에 없어 아무것도. 봐봐. 큐. 있지롱. 9시밖에 안 되는데 졸리냐. 캐락 추가 허품은 뭐야 도대체? 그것도 요즘 유행하는 거야? 공부할 마음이 없어서 돌아왔어? 잘했어. 강민이처럼? 일본에 생일 카페 왔어요. 맞아. 해외에서도 또 생일 카페 하면 사진 찍어서 올려주세요. 꼭. 나 보게. 보고 싶어 나도. 못 가니까.
어쨌든 우리 배러들 일요일에 내가 에피소드 풀려다가 라이브로 풀려고 찾아왔습니다. 배러들 그럼 또 갈깍 그러겠지? That's right. Yeah, it's 갈깍. Galgak. G-A-L G-A-K Galgak. 가기 전에 불 한번 켜보자. 어때? 이건 하나 버전? 끄고? 아 맞아. 나 저거 샀어. 그 아니 배러들이 타투하지 말라 했는데 그 인터넷에서 보는데 이 타투 스티커가 너무 귀여운 게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샀어. 타투 스티커 너무 보여줄까? 근데 아직 안 했거든? 아직 안 했는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거 봐라. 귀엽지? 이런 곰돌이? 이거 너무 귀여웠어. 귀엽지? 근데 이거는 내가 안 할 거 같아. 근데 어차피 뭐 한 일주일 간대요. 많이 가도 어디다 해 이거를. 이 그냥 귀여워서 이렇게 보는 맛? 그런 느낌? 귀엽네. 그래서 이제 약간 이런 게 되게 귀여워요. 뭐 배러들이 이런 거 타투한다면 또 안돼 안돼 이럴 거니까 이제 이런 거 스티커로 이제 한 일주일 하고 일주일 정도면 재밌었다. 나도 무섭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에. 귀엽지? 너무 귀여워서 안 살 수 없었어. 저 곰돌이를 안 들고 올 수 없었어. 쟤는 우리 집에 왔어야 돼. 쟤는 내 품에 새길 거야. 불 켜니까 낫지. 진짜 켤 걸 그냥. 아, 그지. 이게 조명 세팅하느라 또 얼굴 좀 괜찮게 나오려고 너무 저렇게 나오더라고. 근데 진짜 켤 걸. 그러니까 나도 킨 게. 또 갈깍 쟀는데 내가 이제 그 불 켜니까 너무 예쁘네. 갈깍 치소? 쌩얼이죠 오늘. 눈이 밍숭밍숭해졌잖아. 그지?
코도 약간 빨개요 지금. 여기가 마스크 써가지고 콧물 나. 마스크 쓰면 여기가 좀 이렇게 빨개지더라고. 간다. 큐. 오랜만에 허니한테. 고생했어 오늘 또. 꼭. 일요일 남은 일요일 또 잘 보내. 지금 9시 반인데 아직 시간 좀 있어. 재밌게 놀라고. 약속. 나는 이제 아 그리고 저 타투 스티커 하면 꼭 어디는지 내가 찍어서 보여줄게. 아니 될라나? 모르겠다. 약속은 아니고 생각해볼게. 아 약속은 아니었어. 생각해본다 했어 분명히. 일주일 정도 간대요. 잘 관리하면 그것도 잘 관리하면 한 일주일 정도 간대서. 오늘 그리고 킹더랜드 마지막 회예요. 네. 킹더랜드 마지막 회이기 때문에 우리 배러들 무한방 세수. 예, that's right, that's right. 킹더랜드. 아니, 근데 킹더랜드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는데 뭔가 그 아, 아니야. 이거 말을 아낄게. 아, 그 애정신이 많아 가지고 약간 부끄러워져. 뭔지 알아? 맞아요. 애정신이 좀 생각보다 너무 많아가지고 보다가 좀 부끄럽더라고. 그리고 혼자 보는데 아 이건 가족들이랑 못 보겠다. 이거 베러드랑 얘기할 수 있을까 이 얘기를? 이런 생각을 했어. 약간 좀 일본에서 사랑 나도 사랑해. 고마워. 그래가지고 아 배러들이랑 얘기하기 좀 힘들긴 한데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좋아요. 좋아. 그 애정하는 부분이 또 마음도 좋고 좋은데 약간 민망하다. 하지만 막판은 오늘 마지막 회니까 꼭 재밌게 시청하십시오. 저는 다 봤어요. 재밌게 보고 있어요. 네.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요. 별로들이랑 뭔가 같이 보고 그 감정을 공유하기에는 좀 애정신이 많았다. 부모님 반대도 생각보다 심하지 않아요. 뭔가 스무스하게 좀 행복한 느낌? 아 부모 이게 생각보다 막 이게 갈등과 위험이 크게 다가오지 않아. 그게 너무 좋아. 무슨 소린지 알아? 그래서 이게 너무 좋아. 그 갈등과 위험이 뭔가 진짜 막 인생 끝나고 잡아먹히고 막 이런 느낌이 아니야. 막 진짜 거대한 산을 만난 느낌이 아니라 진짜 약간 동네 뒷산 언덕 만난 느낌? 이 고난과 역경이? 좋아. 아주 좋아. 재밌게 보고 있어.
난 아저씨 지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세정 선배님 나오시는 경이로운 소문이 지금 4화예요 오늘. 그것도 봐야 되는데 오늘 벌써 4화인데 아니 4화밖에 안 되는데 어마무시해요 지금 스토리 전개가. 굉장히 빠르고 다이나믹하고 지금 좋거든요. 아니 좋거든요가 아니라 재밌거든요. 아직 4화밖에 안 했는데 예 네, 오늘 뭔가 메인씬이 나올 것 같은 느낌? 오늘 아주 중요한 날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아 배러들도 오늘 이제 좀 이제 아 되게 지루하지 않게 이 아 빨리빨리 이걸 볼 수 있다. 그런 거 재밌게 봐 배러들. 아 12부작이구나 16이 아니라. 나도 TV 없어서 그 TV인 그 VOD로 봐요. 괜찮아. 요즘 좋은 거 많아. 어쨌든 또 오늘 나도 본부장 할까? 나 E1으로 할래. E1 본부장. 우리 배사랑들. 배사랑 씨? 거기 있는 천사랑 씨거든요. 이제 천사랑 구원인데 우리는 배사랑 이원으로 가자. 어때? 이원이 아니라 이원. 아, 잘 자. 굿나잇. 아니 간다고 했는데 지금 너무 오래 있네. 안녕 갈게. 잘 보내 남은 하루도. 잘 자.